한번 플래너를 그러면 어떻게 디지털과 연결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신기합니다. 우선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구글 플레이에 가면 여기서 네오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오 스튜디오라는 페이퍼 튜브 네오 노트가 있는데 요거 말고 네오 스튜디오, 네오 스튜디오 맨위 거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열기 누르면 이렇게 필기 엔진이 로딩이 되고요. 또 제가 펜을 딱 열면 띠릭 하고 소리가 나면서 이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됩니다. 지금 아마 블루투스가 연결도 연동됐네요. 연동됐어요. 자, 여기 1번이라고 떴죠? 오른쪽 위에. 이렇게. 현재 배터리는 63%, 저장 공간 100%. 자, 저장 공간이 있다는 의미는 굳이 연동하지 않고 써도 나중에 한꺼번에 쫙 백업을 해줘요. 항상 스마트폰에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백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노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잘 보이게.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제가 오늘자를 이제 써볼게요. 오늘이 2월 2일이잖아요. 자, 2월 2일에 이제 체크를 하면 딱 넘어갑니다. 자, 오늘 2월 2일이에요. 오늘 해야 할 일, 이 투두리스트라는 데 쓰는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이제 창고 정리. 그다음에 책 녹음 이런 식으로 쓰면 써지는 거예요. 여기 똑같죠? 이렇게 제가 쓰면 동시에 스마트폰에 옮겨지게 됩니다. 아, 날짜를 안 썼구나. 2022년 2월 2일. 오늘 2일 맞나요? 맞죠? 예. 화요일. 밖에 되게 맑네요. 맑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지금 시간대를 쓰는 거예요. 8시 제가 30분부터 이렇게 9시 30분까지 랍컴 방송. 그리고 요 30분 동안 준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로 딱 넘어가면 오늘 사명 목표 쓰기 단이 있어요. 행운가득님 어서 오십시오. 네, 풀무원 건강생활에서 강의할 때 보던 분이시네요. 예, 풀무원 건강생활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아침 조회 때 강의해 드리잖아요. 반갑습니다, 행운가득님. 그럼 풀무원에 계시나 보네요. 예. 네오 스마트펜 쓰고 있는데 좋아요. 어유, 행운가득님 쓰고 계세요? 네. 이게 꼭이 플래너 말고 따로 노트를 팔아요. 근데 되게 저렴합니다, 노트도. 뭐, 노트도 있고,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색깔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바꾼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빨간색이 표지 이렇게 되죠? 예. 네. 빨간색, 뭐 파란색 이렇게 색도 바꿀 수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예, 펜이 없어도 뭐쓸 수는 있어요. 이 플래너에. 근데 이왕이면 펜이 있으면 이 디지털과 연결되니까 그리고 다른 용도로도 쓸수 있으니까 펜을 구입하시는 게 좋죠. 저렴한 펜도 있어요. 저렴한 펜은 어떤 차이냐면 필기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필기를 텍스트로 전환해 주지 못하고요. 저장 용량이 짧습니다. 이 펜은 좀 비싼 펜은 필기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용량이 크죠. 펜이 있는 게 좋죠. 자, 사명을 쓰는 날이 있습니다. 사명은 어디 있냐면 앞 페이지에 사명 선언문 쓰는 날이 있어요. 여기. 김효석은 교육생에게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사명 선언문이에요. 이거를 매일 쓰는 거예요. 김효석은
교육생에게 매일 내 사명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씨 되게 못 쓰죠? 그래서 뭘 알아볼 수 있으면 돼. 무슨 도움? 실질적인 도움. 네, 여기다가 이제 매출, 수입으로 쓰기엔 좀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돈도 있고 또 자존감을 높이는 거, 꿈을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이 플래너도 제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자기 관리에 끝내주거든요.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목표 쓰기가 있어요. 단기 목표를 쓰는 게 좋아요. 저는 단기 목표가 어제까지는 책 쓰기였는데 요즘 제가 작년에 장수술 받은 다음에 이게 많이 무너졌어요, 몸이. 그래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제가 역대 최고 지금 체중을 얼 통통해졌어. 사람들이 보기 좋다는데 저는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74kg대인데 72kg까지 빼보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체중도 체중이지만 체지방을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체지방 목표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체지방을 17%까지 지금 20%야. 오늘 아침 재보니까 체지방이 20%야. 그래서 17% 그러면 체지방 17%. 그 다음부터는 이제 17%. 17% 이렇게 쓰는 거예요. 17%. 17%. 그래서 막 나한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17%. 17%. 17%. 17%. 이렇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각인이 되잖아요. 뇌 속에. 저울에 자꾸 올라가겠죠? 3%를 빼야 돼요. 체지방을. 17%. 17%. 17%. 그러면 오늘 다이어트를 하겠죠. 오늘 제가 이걸 썼으니까 간헐적 단식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목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문란이 있어요. 오늘의 질문남은 어떻게 하면 땡땡땡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PPT를 준비했거든요. 자, 우선 플래너를 쓰면 뭐가 좋은지 이런 거 한번 강의를 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교육할 때 쓰는 PPT인데 이걸로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조금 키우는 게 낫겠다. 좀 작죠? 잘 보이시나요? 짜자잔. 머리 위로. 자, 1년간, 어떻게, 연간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또는, 계획 수립에 사용해야 된 도구는 뭐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MC 김진님, 저도 80에서 현재 10일 만에 77.95, 2kg 빼고 올 상반기 72, 3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이 플래너 쓰시는 분이에요. 지금 김진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플래너 쓰신 분님이고 행군가득님은 또 내 옆에는 쓰시는 분이고 그러면 행군가득님은 플래너만 사면 되고 김진님은 펜만 사면 되겠죠? 그럼 돼요. 그러면 이제 저랑 똑같이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운 계획 잘 실행하고 계시나요? 실행이 어려웠다면 어떤 이유죠?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목표 관리, 이게 잘 안 될까? 이게 잘 안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플랜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요, 비전을 수립하게 되고요.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세분화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 인생 계획을 그려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90년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달성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또 하루 일과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고 리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슈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로 경쟁력을 높이게 됩니다.
50팩 드림으로 나의 꿈을 이루게 되죠. 자, 꿈과 목표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있으시죠? 꿈과 목표 있으시죠? 네, 그러면 이루고 있으세요? 꿈과 목표를 이루고 계십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이루고 계십니까? 자, 꿈과 목표를 있는 사람과 목표를 이루고 있는 사람과 또 어떻게 목표를 이루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럼 왜 90일이냐? 이 플래너 님이 90일 플래너예요. 그래서 901입니다. 91, 901, 91. 뭐 우리 숫자 되게 그 뭐 되게 그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901. 왜 90일이냐? 30일은 뭔가 좀 짧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 60일 이상을 해야만 단순한 반복적인 것들이 습관이 된대요. 한 사람이 60일 이상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90일로 잡은 거예요. 단순한 것보다 조금 복잡한 것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1년은 4계절이잖아요. 90일 보통 따지죠. 그리고 뭐 경제계획, 뭐 고객님 계획 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하잖아요. 1년을 4개로 나누니까 중간 점검이 가능하다. 그래서 90일 플래너입니다. 그럼 이게 성공 플래너인데 왜 성공일까? 성공은 뭘까요? 성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성공은 뭘까요? 강의를 하고 있네요. 예, 이게 강의를 해야 돼. 이게 배워야 되니까. 이 플래너를 왜 써야 되는지 배워야 되니까. 자, 그럼 플래너라고 이유는 뭘까? 자, 우선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공은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룬 거예요. 그쵸? 뭔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게 있어야 돼요.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걸 샀어요. 그럼 성공한 거죠. 성공했어.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성공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뭐 한 걸 성공했다고 안 해요. 우연히 뭐 쇼핑한 걸 내가 성공했다고 안 해요. 아, 이 가방을 사기 위해서, 이 차를 사기 위해서, 이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엄청 내가 준비하고 해갖고 얻었어, 득템했어. 그럼 성공했다 그래요.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공을 꼭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성공이 아니라 내가 뭔가 계획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죠. 그렇죠? 계획이 먼저예요. 그럼 뭐가 먼저다? 이 플랜이 먼저죠. 플랜, 계획. 계획이 먼저죠. 그래서 내 인생 살면서 내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계획하면서 뭘 해야 될까라는 거를 세우는 거예요. 플랜을. 플랜을. 예. MC 김진님, 자기 만족의 척도 맞아요. 럭키제이님 오셨네요. 901 플래너 덕분에 주인공으로 살고 있어요. 야, 우리 럭키제이님이 이제 제자인데 저랑 같이 플래너 강의 하시는 분이거든요. 노제이 강사라고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1년 코스가 있어요. 이 플랜을 구입하시면 1년 코스에 들어오시면 이제 1년 동안 이 플래너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우리 노제이님과 함께합니다. 자, 901, 90일 성공 플래너, 볼게요. 글씨를 한번 볼까요? 크고 담대한 꿈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감당 가능한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꼭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90일 동안 매일 실천해 나가면 꿈이 달성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1년에 4번 꿈을 꾸고 성취해 갑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죠? 자, 우리 4번 꿈 꾸는 거예요. 1년을 4년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가슴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플래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구입하시면 저랑 노제이 강사님이 진행한 강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이렇게 쓰고요. 자, 내가 일을 하는 목적 쓰는 난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2022년 쓰시고 여긴 동사형으로 써야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진행형으로 써야 돼요. 결과형이 아니라. 왜냐하면 목적지가 있지만 내가 일하는 거, 예를 들면 인생의 목적이 이런 거지. 나는 뭐 종교에 있는 사람은 뭐 종교인으로서 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건 동사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뭐 목표가 있어. 목적이 있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건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목적과 이타적인 목적.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는 한국형 리더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알린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 비전을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존경받는 교육자 되기, 영업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라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1번은 개인적인 거, 2번은 뭔가 이타적인 거, 이렇게 사람이 혼자서만은 살 수 없거든요.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잘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많이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김진님 구입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저 빨강 한 개 구매해요. 감사합니다. 펜은 2월 안에 구매할게요. 네, 좋습니다. 펜은 2월 안에?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목표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할 때 가치 기준 쓰는 난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썼는데, 불편, 나눔, 성장. 요건 예전에 이제 이렇게 썼던 부분이고, 요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A를 할까, B를 할까, A를 할까, B를 할까 생각할 때 기준이 없으면 아무거나 하거든요. 근데 뭔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도덕적으로는, 도덕적 기준이 있다거나, 뭐 가족을 위한다거나, 나는 돈을 좋아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너무 돈, 성공, 이런 쪽으로 기준을 잡으면 안 되니까, 요게 트라이앵글로 세 가지가 기준을 좀 잡아야 됩니다. 요즘은 제가 어떻게 쓰냐면, 직접 쓸게요. 저는 가치 기준을 할 때, 이제, 1순위.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은데, 1순위는 이제 가족입니다. 이 일을 할 때, 가족에 피해를 주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꿈을 위해서 막,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가족들이 피해를 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사업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꿈이 커도, 가족이 먼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눔. 교육사업은 나누는 일이잖아요. 돈을 받고 물론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돈을 받지 않고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눔의 삶. 이런 걸 제가 가치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나누기만 하면 안 돼요. 또 제가 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입니다. 성장.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내가 성장하는 일인가? 이거 나누는 일인가? 또 가족을 위한 일인가? 또는 가족에 해가 되진 않는가? 해서 만약에 가족에 해가 된다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성장에 도움이 안 돼. 안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나누는 일이 아니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도움이 돼. 그럼 하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죠. 세 가지 다 도움되는 게. 이렇게 동사형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미래의 청사진이 있어요. 여기 명사형. 위에 목적은 동사형, 밑에 가치 기준은 명사형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미래의 청사진 부분이 있죠. 요 청사진은 뭐냐면 뭔가 내가 선명하게 꿈꾸는 거예요. 선명하게. 선명하게 꿈꾸는 거. 1년 뒤 또는 뭐 5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부분을 선명하게 써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썼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뭐라고 썼냐면 요 작년 거 버전인데, 그러니까 2021년 3월에 쓴 건데 이제 한 달 남았네요.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프레젠터 화상 모임을 썼어요. 작년에 제가 프레젠터 협회를 다시 부활하기도 전에 이걸 썼죠. 근데 지금 아침에 비슷하게 매일 아침에 독서 모임을 제가 하고 있고요. 아침 6시 반에 그리고 일요일에 또 프레젠터들 우리 협회 이사진들과 모임을 하고 있고 신기하네요. 지난번까지는 일요일 날 아침 8시에 우리 설득연구소라고 제자들하고 아침마다 화상 모임을 했거든요.
이게 작년에 썼던 건데, 이런 게 일이 있기 전에.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제가. 아, 내년에는 뭐할 것이다. 근데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이루어졌어요. 여기다가 이제 내년에 내가 뭘 이룰 것인가라는 거를 써보는 거죠. 자, 내비리의 청사진을 써보는 겁니다. 저는 요 부분을 지난번에 썼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매월 PT 경진 대회 심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는 이제 매월 하는 PT 경진 대회 제가 심사를 하고 있는 거 무조건 돼요. 그리고 2번은 조금 먼 미래입니다. 먼 미래입니다. 먼 미래는 매월 국제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 모임을 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국제적으로 한 3년 뒤에는 제가 이제 전 세계를 돌면서 이 라이브 커머스를 전파할 거거든요. 그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그 모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강의도 하고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목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목표. 제가 목표를 실패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목표 많이 하시죠? 뭐 수영 1000m 완주. 수영 1000m 완주.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쉬고. 1000m면 그죠? 1km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 속도로 한 30분을 쉬지 않고 수영을 해야만 제가 그 100m 가는 데한 3분 걸리거든요. 속도가 별로 안 나요, 저는. 그러면 30분 정도 걸리겠죠. 천천히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게 내년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걸 달성을 했어요. 언제 했냐면 이렇게 2017년에 제가 세운 목표인데 12월 31일 날 여기 써놨죠. 수영 1km 달성, 목표 달성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12월 31일 저녁 8시에 제가 수영장을 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수영장. 아무도. 12월 31일에 수영장으로서 누가 있습니까? 그 저녁에. 다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과 보내죠. 그저 혼자 그거 한다고 한 거예요. 진작에 할 걸. 이게 결과 목표의 문제입니다. 하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뭐좀 이따 하지 뭐. 올해 안에 하면 되잖아. 미루는 거잖아. 그래서 올해 목표는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자, 운동 목표인데요. 자, 만보 144일. 요게 이제 1년에 하루 만보 걷기. 주 3일입니다. 주 3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주 3일. 하루 만보 걷기 주 3일. 주 3일간 만보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44일이 돼요. 또 하루 500m 주 3일 하면 수영 1km가 아니라 총 7만 2000m를 제가 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만 미터 컨디션 좋으면 하루에 만 미터씩 합니다. 아, 만 미터가 아니라 1000m. 만 미터 아니야, 10km. 1000m, 1000m. 하루에 1000m.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올려볼까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운동 목표가 되겠고요. 또 이제 목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일하는 목표라는 거. 그 다음에
전자책 목표가 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욕심을 좀 내보려고 그래요. 올해는 전자책을 분기에 한 권씩 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권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자책 4권 쓰기. 그러면 이제 4권이 되죠. 이렇게 요약에다가. 그러면 이 전자책 4권을 쓰려면 꾸준히 이제 책도 많이 보고 글을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간 목표를 만드시는 겁니다. 자, 플래너 지금 오시는 분들이 뭔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플래너를 쓰신 분이 또 저한테 배우신 분이 추천한 영상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쌤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김효석 박사님이라고 하는 네, 박사님을 알게 되어서 그분의 강의를 참여해서 이 다이어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이어리가 지금까지 나온 다이어리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은 이 다이어리는 90일을 기본으로 해서 1년에 4번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혼자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출석 체크하며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다이어리를 적으시는 분들끼리 만남을 가진다거나 온라인상에서 어떤 모임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번 이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어보면 앞쪽에는 물론 다른 다이어리하고 비슷하게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네, 뭐 나의 사명과 가치 그런 것들을 그릴 수 있는 네, 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적을 수 있는 면은 이렇게 두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전 플래닝과 이제 50, 100 드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질문 부분이 있고 나의 드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1일 계획 리뷰 그리고 감사일기 적는 곳 수입 지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적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예시가 적혀 있죠. 저는 여기에서 참 좋았던 점이 어떤 점이냐면 왼쪽에 보면 오늘의 질문이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늘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잘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적고 거기에 대한 답들을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내가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의 할 일을 적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나의 드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왜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쓰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 노트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50번, 100번 이렇게 적는 경험들이 한 번 정도 있으셨던 분도 계시고 없으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얘기를 듣고 30번씩, 50번씩 노트 한 거 뭐 적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매일매일 그것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0일 동안에는 되도록이면 변하지 않는 하나의 꿈을 적어 나가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그것이 아주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1일 계획 리뷰 보면은 일반적으로 하루 할 일을 적게 되어 있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밑에 보면 감사일기를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저도 감사일기를 따로 적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다 생각할 때 제가 이걸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적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시간표 상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은 내가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시간 사용한 것을 적을 수도 있고요. 밑에는 수입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오늘의 리뷰. 그래서 내가 개선할 점, 잘한 점, 실수한 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90일 동안 되어 있고 맨 뒤쪽에 보면 여기 보면 미팅 메모 노트라고 있어요. 우리가 미팅장에 가잖아요. 미팅장에 가서 미팅을 하고 나서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떤 것들을 깨달았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계속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미팅 메모 노트 다음에 이제 할 일 목록을 적도록 되어 있는 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독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독서 리스트가 일단 있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독서 리스트 그리고 독서록에 한 권을 잘 정리해서 다음에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독서록들이 이렇게 상당 부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독서를 하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줄 그어서 나중에 생각날 때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핵심을 잘 적어놓으면 그 핵심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모아놨을 때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90의 플래너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혹시 전국에서 이 다이어리를 같이 쓰시는 분들이 나오면 우리 함께 온라인방에서나 서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경영 잘하시고 내 하루를 잘 계획하셔서 건강한 하루를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